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눈꽃 동행 축제라는 것이 개막을 했습니다. 궁금들 하시지요? 신선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탱탱한 표고버섯과 반질반질한 알밤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끕니다. 아는 찐빵이랑 괴산 옥수수를 샀는데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다 먹으려고 한꺼번에 넉넉히 샀어요. 전국 향토기업과 중소기업 100년 가게가 한자리에 모여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에 가봤습니다. 소상공인은 판매 활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닭강정이나 돼지갈비 등 100년 가게 밀키트를 최대 25% 할인하고 쿠팡과 G마켓 등 주요 온라인 마켓에서도 쿠폰을 받으면 최대 반값에 구매가 가능합니다. 동네에서는 저거면은 3~4만 원도 근데 사기가 힘들어요. 재래시장도 저거보단 더 비쌀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좀 만 원에 사가지고 싸고 물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지역 특산물을 넣은 제품도 인기입니다. 제주 유자로 만든 양갱, 강원도 옥수수를 넣은 커피와 인천 꽃게를 첨가한 빵 등 다양합니다. 제가 여주 출신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마카롱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여주사를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동행축제가 열리는 이곳 장터에서는 따뜻한 차와 붕어빵을 무료로 나눠주고요.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어줍니다. 1조 1000억을 더 보태서 올해 동행축제 목표 4조입니다. 저희가 4조를 뛰어넘는 기록적인 전국민 소비축제 만들어 보겠습니다. 판매 수익금 일부는 사회공헌 활동에 쓰입니다.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는 오는 31일까지 열립니다.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.